토요일날 같이 이렇게 영화를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. 두 감독님들도 관객분들께 인사를 일단 부탁드릴게요. 제가 처음 연출한 그 우리 집 무궁화 진리 관계자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라는 교육 그 아카데미 과정 중에 이제 장편을 만들게 됐던 건데요.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화면이거든요. 굉장히 스스로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인데요. 근데 또 스톤 정도 너무 많아서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또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진진 것 같기다라는 작품을 기획 때좀 보고 뭐 편집본도 여러 번 봤었는데 완성본을 보게 돼서 네. 기분 잘 먹었어요. 네. 이 영화를 제작하실 때 연상호 감독님께서 멘토가 되어 주셨다고 들었어요.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. 제가 멘토인지 몰랐습니다. 사실 처음 이 작품 시나리오를 이제 감독님께서 보시고 이제 디테일 그 시대의 어떤 디테일이나 뭐 캐릭터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.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 가는 어떤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떤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진인과 기타가 2D 기반인데요. 지금 어떤 3D 애니메이션 굉장히 지금 더 많잖아요. 근데 2D로서 어떤 식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면 좀 이렇게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랑만화 80년대 어떤 귀여운 어떤 그 동글동글한 스타일의 어떤 그런 어떤 만화를 가지고 사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 때그 애니메이션이 가진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. 몇 년을 작업하신 거예요, 근데? 이게 그 시작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가지고요, 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작 프로덕션 기간은 또 2년 정도 걸려서 한 4년 반 정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멘토로서 이 작품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고 할때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. 이게 그 아까 오래전 일이라 사실은 제가 기억이 오래전 일이라기보다 굉장히 바쁘실 때그 그래서 부산행을 어떤 제작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갔던 오늘 완성본을 이제 처음 보셨잖아요, 감독님. 이 영화에서 어떤 점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셨는지,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. 뭐 저는 사실은 조은국 감독님의 그 단편 작품인 남자의 자리, 남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의 자리를 장편화 시킨 게 지금 이제 진진과 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남자의 자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에서 볼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아버지 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가 남자의 자리에서도 좀 특별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장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더뭐 캐릭터들이 좀 다듬어졌다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거 있었지만은 뭐 오히려 뭐 여기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캐릭터라든가 여기 누나의 캐릭터라든가 주인공의 캐릭터라든가 아버지 캐릭터는 이미 그 남자의 자리라는 작품에서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편화가 됐을 때, 어떨까라는 생각을
했었고, 그리고 이제 장편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길게 만든다라는 개념이랑은 좀 다른 거라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그 남자의 자리라는 단편의 뭐 확장판 같은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객분들께 짧게 그 단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? 남자의 자리라는 그 단편이요.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굉장히 술로 어떤 삶의 위안을 삼는 아버지가 나오고요. 또 그 남편의 그런 어떤 그 일상의 허전함을 느끼는 그 아내, 그 어떤 종교의 어떤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,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이제 그 굉장히 어떤 긴장하는 어떤 주인공 재영이가 나오고요. 그 재영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는 인생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식의 어떤 누나가 나오고요. 네,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 숙제로 이제 아버지와 있었던 어떤 그 즐거운 이야기를 그림 일기로 그려와라라는 이제 숙제를 이제 선생님이 내주시는데 이제 재영이가 그날 밤에 이제 숙제를 못합니다. 그 이유는 아버지가 굉장히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관계를 했는데요. 근데 제가 제 시대 때 아버지가 어떤 그 가정에 이렇게 뭔가 충실한다라는 것은 그 이전 시대의 아버지, 그 전쟁이 어떤 일어나고 난 그 시대의 아버지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시대에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이제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. 저희 아버님 세대가.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를 볼 때 이제 그 이런 아버지의 어떤 그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제가 굉장히 컸을 때 이제 저는 정확하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를 공부한다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조금 다른 아버지로 이렇게 비쳤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뒤늦게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을 좀 단편에서 표현해보자 했었습니다. 너무 길죠? 제가 제 스타일이 평소에는 되게 만연체 시나리오 선생님. 제가 분명히 짧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.